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이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 시간 등이 크게 완화되는데요. 천안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일상 회복 추진단을 꾸립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비수도권인 천안은 사적 모임을 최대 12명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이나 카페에선 미접종자의 경우 최대 4명만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됐고 유흥시설은 자정까지로 완화됐습니다. 유흥시설 이용은 완치자와 접종 완료자만 가능합니다. 천안시는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새희망 일상회복 추진단을 운영합니다. 추진단은 박상돈 시장을 단장, 전만권 부시장을 부단장으로 경제 민생과 자치 안전, 사회 문화, 방역 의료 등 4개 본부 12개 반으로 꾸려집니다. 정부의 단계별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인한 현안 사항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기에 경찰과 소방이 참여하는 민간합동위원회도 독자적으로 운영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불편함이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한편 완화된 방역 조치에도 찾아가는 이동 선별 검사소 운영과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월 1회 검사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각 대학들도 대면 수업을 속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캠퍼스 내 방역 관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의실에 학생들이 3, 4, 5 모여 토론 수업을 진행합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지역 대학들도 하나둘 대면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 이제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직접 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동아리 활동도 이제 대면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조금 더 활발해져가지고 대학교 전체가 조금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 실험이나 실습 위주의 강의를 중심으로 점차 대면 수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면 수업으로 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대학들도 캠퍼스 내 방역 관리에 고삐를 지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 대학교 정문. 모든 차량들이 잠시 멈춰섭니다. QR 인증 또는 방명록을 작성하고 체온 측정을 해야만 교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주 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출입구는 모두 폐쇄하고 체온 측정을 완료한 사람들만 건물에 출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을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을 예상을 해서 지금 거리두기라든지 그 강의실 내 면적에 따라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파악해서 학생들의 건강과 그다음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1학기부터는 전체 대면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 세종과 대전을 오가는 출퇴근 수요 급증에 따라 광역 급행버스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최종 도입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세종과 대전을 잇는 광역 급행버스, 이른바 M버스 노선 신설안을 제출했습니다. 지역 시내버스 운행 노선 결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반면 M버스는 정부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접수는 세종시가 처음입니다. 이런 M버스 도입 여부는 올해 안에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광희 관계자는 현재 인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타당성 평가 등이 진행 중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노선 신설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종시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도입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노선을 운행할 전국 단위 민간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데 입찰과 운행 준비 과정만 최소 수개월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관심은 M버스 도입이 결정될 경우 몇 군데 정류장을 설치하고 그 위치는 어디가 될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각 생활권 또는 아파트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대광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도입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아 정류장 설치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의 가칭 월천초등학교 신설이 세대수 부족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올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무산되면서 또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4년 만에 가칭 월천초 신설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아산교육지원청. 내년 7월 입주를 목표로 600세대 규모의 충남형 행복주택 건립이 진행되고 있고 인근에 900여 세대의 민간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는 등 월천지구 개발 수요가 늘면서 신설에 청신호가 켜진 듯 했지만 올해 월천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상정조차 어렵게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대수 부족. 초등학교를 신설하려면 기존 세대를 제외한 4천에서 6천 세대의 신규 개발 세대 수가 충족돼야 하는데 올해 분양될 것으로 예상됐던 1,080세대 규모의 아파트 분양 계획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으면서 학교 신설 요인이 충족되지 않은 겁니다. 중투 심사가 무산되면서 오는 2024년 3월 개교 역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아산교육지원청은 현재로서는 신규 세대 수가 크게 부족해 북수초 과밀로 인한 학생 수용 불가 등을 고려해도 학교 신설이 어려운 상태라며 아파트 신규 분양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다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세대수 부족에 발목 잡힌 가칭 월천초. 신설 계획도 2025년 이후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최근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해 26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죠. 결과적으로 원금보다 소송 지연에 따른 이자가 더 많게 됐는데요. 대법원 상고 과정에서 시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진입도로 환매권 취득 발생 사실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뒤 환매권을 갖게 된 토지주들에게 시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토지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시는 원금 98억 원에 배상 지원에 따른 가상금 등 163억 원을 추가로 물어주게 됐습니다. 지난 2016년 항소심 선고 이후 5년이 흐르면서 이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 김선태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대법원 상고 시 패소가 예상된다는 시 고문 변호사의 만류에도 시가 소송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무시하고 정작 패소 책임이 있는 변호사의 말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천안시의 고문 변호사님은 1심 판결을 검토해본 결과 환매권 발생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법원에 상고한다 하더라도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됨. 항소심 인용 금액으로 가지급 후 상고심을 진행하면 공탁하면 지연 손해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공탁 제도를 활용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배상 지원금을 물어주게 된 천안시는 최근 제5차 국민지원금 추가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결국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 산이나 공원에서 드론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된 세종시에서 실생활에 드론을 접목할 수 있는 여러 실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김우순 기자가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세종중앙공원을 찾은 시민이 배달앱으로 커피를 주문합니다. 그러자 잠시 뒤 금강 너머에서 다 뽑아낸 커피를 실은 드론이 날아옵니다. 드론이 지정된 장소에 착륙하자 미리 기다리던 음식 배달 로봇이 커피를 받아들고 주문자가 있는 곳까지 가져다 주면서 배달을 마칩니다.
드론이 이륙하는 순간부터 배달 완료까지는 8분이 걸렸습니다. 저 금강 멀리에서 커피를 드론으로 이렇게 실제 날아와가지고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까지 와서 제가 커피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이게 현실이 될 줄은 제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7월 국토부가 주관하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드론 관련 6가지 실증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드론 배달 서비스를 비롯해 공원에서 식물의 생육 상태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서비스, 불법 옥외 광고 모니터링 서비스, 건설 현장 안전관리 서비스 등입니다. 최근엔 이들 드론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 작업이 세종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으로 가려면 고도화 작업과 연계를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지표를 찍어가지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오차 범위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잡는 방법이 좀 필요하고요. 세종시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이 종료되는 2023년 상반기까지 실증 작업을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일부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제 프로그램 등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23년 6월달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저희 시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23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 분야로 해서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방송이나 레저용으로만 느껴졌던 드론이 시민들의 삶 곳곳에서 활용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먼 거리를 오가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 대중교통은 중요한 이동수단이죠.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혜택을 받고 이용하는데 천안시에서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게 환승 할인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다른 노선이나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때 운임을 할인해주는 환승 할인. 먼 거리에서 출퇴근 또는 통학을 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한 인구 65만의 교통중심도시 천안. 수도권과 왕래하는 교류인구에 비해 지하철과 버스 환승 제도가 실시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수도권은 2004년부터 통합 환승 할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을 총합하여 이용수단에 관계없이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이용 방법 또한 어렵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장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까지입니다. 2005년 천안역이 개통된 이후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통합 환승 할인 제도를 적용하지 못한 천안시. 천안시에서는 환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도권과의 정산 방식의 차이 때문에 연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도권의 사전적 의미는 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도시권인데요. 서울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도로교통망 발달과 2004년 인구수 50만을 뛰어넘어 21년 기준 인구수 약 65만 명이 거주하는 천안시. 대학 또한 10여 개 이상이 밀집해 있어 수도권에서 출퇴근, 통학을 하는 사람의 수도 적지 않습니다. 천안은 현재 정식으로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시민들의 왕래가 많아 통합 환승 할인 제도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환승이 3, 4번까지 가능해서 먼 거리를 가도 돈도 좀 적게 들고 해서 편한데 천안은 환승 제도가 아예 없으니까 특히 대학생들은 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점이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너무 편해요. 왜냐면 저도 한 20년 동안 자가 운전자인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전 세계에서 대중교통이 이렇게 편리함 그리고 뭐 이렇게 인터랙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상호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서비스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뭐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뭐 노선도가 많지는 않겠지만 연계해가지고 무료 환승이 뭐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2022년 천안시에서는 수도권과 환승 할인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알뜰 교통 카드를 발급해 해당 카드를 사용하면 충남도 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 할인이 가능하게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그 외에 천안시는 독자적으로 천안시 거주자뿐 아니라 천안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승 할인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2005년부터 천안역 개통된 지로 이제 계속 환승이 계속 안 됐고요. 안 된 사유는 지금 전철, 수도권 전철 같은 거는 수도권 통합 요금제로 이미 수도권에서 요금제가 책정이 되어 있고, 예,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수도권 통합 요금제 자체가 이제 거대해졌기 때문에 천안시가 추가로 연계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계속 변화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연결이 되지를 못했어요. 시스템적으로 이제 좀 연결하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추진단에서 이제 그 시스템 연계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제 시행 가능하도록 지금 협의 중이에요.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한 인구 65만의 교통 중심지 천안. 여러 대학과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만큼 시민들을 위한 환승 할인 제도가 빨리 시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국회와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으로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향후 구체적인 건립 절차와 준공 예상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김호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명목으로 국비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은 모두 147억 원입니다. 당초 행복청소관, 행복도시특별회계에 반영됐지만 지난달 국회법 통과 이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 사무처가 직접 집행할 수 있게 됐고 최근 이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해당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서둘므로써 이 세종국회의 큰 그림을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이 나오면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규칙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또 한 번 여야 합의는 필수입니다. 이렇게 규칙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착공 전 마지막 단계인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들어가게 되고 이 과정이 최소 2년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28일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첫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착공 후 준공까지는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모든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세종의사당 개원은 2027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향후 국회에서 건립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설계, 공모 등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착수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설계 2년, 공사 3년으로 약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교통과 주거 등 행복도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재점검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완성을 위한 충청권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세종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방안으로 양원제 도입을 통해 세종시에 하원을 두자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28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명실상부 행정과 정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 세종시.
향후엔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양원제 도입을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성경융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별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충청권 발전전략 토론회에서 국회의 입법권한 독점에 대한 민주적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선 양원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나아가 하원은 세종시에 상원은 지금의 여의도 국회에 둠으로써 국회 분원이 아닌 국회 완전 이전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세종시의 국회 의사당을 이렇게 할 때 저는 기본 개념을 여기 앞으로 하원이 이렇게 제도화돼서 전부 다 내려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국회를 온전하게 건설해야지 행정부도 좀 쪼개 있는데 국회까지 쪼개 산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하원이 세종으로 내려와야 되고 여의도 국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여의도 국회는 상원이 앞으로 만약에 상원이 설립이 되면 상원이 이제 거기에 입지하는 것으로. 아울러 성 위원장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광역 도시 연합을 구축해 광역적 산업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선 최근 부각되고 있는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구성에 대한 청사진도 나왔습니다. 진암석 대전 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은 특별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단계별 거버넌스 구축 로드맵으로 1단계는 지역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본부 운영, 2단계는 생활권협력관리청 운영, 3단계는 행정통합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생존을 위해 수도권에 거듭난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희망수도 완성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물론이고 지역 주도로 국토관계 협력을 추진하고 메가시티를 통해 국가균형 발전에 새로운 도약을 도모할 때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안 통과 이후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비롯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소정면에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충전 사랑 나눔, 후드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일방적인 물품 나눔이 아닌 직접 방문에 필요한 물품을 골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세종시 소정면 행정복지센터 한쪽에 마켓이 들어섰습니다. 안에는 라면과 쌀 등 식품은 물론 각종 생필품이 가득합니다. 독거 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푸드 충전소입니다. 대상자가 직접 필요한 물품을 골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좋네요. 면상무소에 이렇게 있으니까 좀 좋고. 취약 계층에게 정기적으로 생필품을 지원하는 희망 충전 사랑 나눔 푸드 충전소가 소정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푸드 충전소에는 자주 사용하는 식품과 생필품 47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월화 이틀간 운영되며 대상자는 한 달에 2만 원까지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푸드 충전소는 포스코 케미칼의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운영은 소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맡게 되며 지역 내 취약계층 100가구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좀 무민정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직접 골로시면은 배달을 집으로 해드리는 사업을까지 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함으로써 그래도 조금이나마 또 보탬이 될 것 같고. 물품을 직접 골라 지원받을 수 있는 푸드 충전소가 문을 열면서 취약 계층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시민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 신청 기한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합니다. 신청은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은 한 사람당 25만 원으로 지류 아산페이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